네, 신경망의 구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파트 신경망이 필기체 문자를 식별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고 파괴상 화소 102지님이지를 읽어서 필기체 문자를 이제 인식하고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판별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64장의 그 필기체 이미지하고 이 정답으로 구성되는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죠. 이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자 보면 이런 이미지, 즉 이게 이제 동그라미 이미지에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이제 필기체다 보니까 딱 이제 명확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어떤 좀 위쪽으로 이렇게 뭐 동그라미 하신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네,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좀 스탠다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X로 표현될 수 있고 좀 이게 이제 길게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이제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필기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필기를 했던 일일 거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된 거를 이진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뭐 엑셀이나 프로그래밍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인식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흑백 이진 이미지라는 걸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걸 이제 데이터화 하는 거죠. 실제 이미지는 이미지고요.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진 이미지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제 까만 부분은 저희가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얀 부분은 0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X는 마찬가지겠죠. 1, 네, 1.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0.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 한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은. 데이터화를 한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비지도학습이나 뭐 강화학습 이런 거랑 좀 달리 이제 이 지도학습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결국 정답인데 얘는 동그라미다 라는 정답을 알려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데이터다. 그다음에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X다라는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와 이 정답 합쳐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지도학습에서는 이두 개를 합쳐서 훈련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제 이 정답 값을 같이 아까 저희가 여기 서두에 말한 요 신경망에 입력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 신경망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엑셀 데이터를 쭉 만들 겁니다. 저기서 이제 쭉 이걸 가지고 64장을 사실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저 4개 정도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64개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이건 참고지만 여러분들 엑셀에서 나중에 이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이미지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조건부 검색이라고 해서요. 보시면 네, 조건부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네. 닷컴 만약에 이게 뭐 0보다 보다니 1로 해볼까? 1보다 크면 뭐 까만색으로 저희가 태운다던가 1보다 빼지나 보네요. 눈이 빠졌네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미지화 하는 거는 네, 훨씬 더 이제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요걸 좀더 정밀하게 하자면 뭐 0보다 크면 까만색, 0보다 뭐 작으면 흰색. 이렇게 하면 요 0도 안 보이겠죠? 예. 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미 64개를 세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이미지 할 때는 이렇게 또 엑셀에서 예,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뭐 자세한 건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